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은 의미 있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와, 전매기는 보도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아, 우리의 영원한 와칸다의 왕, 블랙팬서 티찰라, 채드윅 보스만이 2020년 8월 28일 44세의 나이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2016년부터 대장암 투병을 했다고 전해져 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비보여서 많은 전 세계 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슬펐고 이 마음을 제가 또 이상훈 TV에서 전할 수 있는 추모의 방법은 이 방법뿐인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랙팬서 스태츄를 리뷰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전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영상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원래는 9월 초에 헐크 1대1 버스트를 리뷰하면서 리스트에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부탁을 드렸고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무리한 부탁인데 들어주신 우리 칠링 피규어 샵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핫토이 피규어로는 리뷰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11호 버전의 블랙팬서도 리뷰를 해드렸었고 블랙팬서 단독 영화 버전의 채드윅 보스만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대1 흉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박스가 좀 큽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상답게 박스 크기는 엄청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푸른빛이 돌고 있죠. 11호 때 수트가 아니고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그리고 블랙팬서 단독 영화 때 썼던 슈리가 만들어준 업그레이드 수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몸이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지고 충격까지 흡수해서 분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버스트에도 실제로 UV 라이트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퀸 스튜디오라고 써 있고 이쪽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뒷면에는 오히려 블랙팬서 얼굴이 잘 보이고 프로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물과 가까운 크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퀸 스튜디오의 1대1 버스트가 굉장히 다 고가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보여드렸었던 헐크도 350만 원대였는데 이 녀석은 입문하기는 사실 좀 좋은 가격대입니다. 143만 원 정도의 1대1 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베이스가 하나 들었습니다. 베이스부터 한번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헐크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할만합니다. 혼자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땀나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스탠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옆에 지금 비어 여기에 명판을 넣는 것 같아요. 좌석으로 쏙 들어갑니다. 쏙 기분 좋게 들어가는 빨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에 하나의 엣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블랙팬서의 목 부분이 들어올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고 아래쪽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 베이스 부분도 보시면은 블랙팬서의 문양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팬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쪽은 원래 흉상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가슴 부분들이 명치까지 내려와서 흉상이 보여지고 있고 각각의 패턴들을 다 다르게 하고 있음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목걸이를 차면은 비브라늄 수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일단은 느껴지는 건 두상 자체가 굉장히 작고 오히려 어깨랑 가슴 부분이 굉장히 근육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스크 자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겉에 보이는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태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1대1 사이즈 헬멧으로도 사실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11호 버전이긴 하지만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헬멧은 빈 플라스틱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뭔가 안에 실제로 꽉 차있는 듯한 느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턱 부분도 뭔가 말을 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 표현이 되어 있고요. 눈 자체나 이런 데 마감 처리들도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느낌은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랑 왼쪽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살짝은 다른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세팍타크로 공처럼 패턴이 되어 있는데 요 녀석들 지금 보면 푸른 오료들이 살짝 발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요거는 UV 라이트를 쏘면 발광을 하는 특수 오료가 발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등 근육은 이런 느낌. 생략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들 다 좋고 사실 흉상들은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비드상이나 흉상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작품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통수 부분에는 와칸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 녀석도 혹시 UV 라이트를 썼을
때 또 불이 들어오는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눈에서 보여지는 은색 느낌 그리고 블랙팬서 특유의 모양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큰 특징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냥 크기만큼 사실 이 블랙팬서는 사람다움이 없는 마스크를 쓴 제품들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해요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디테일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UV 라이트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촬영을 좀 저녁에 감행을 했고요. UV 라이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불 끄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관형 느낌의 열십자로 들어가 있고 가슴 쪽에도 UV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에는 없고요. 목걸이 느낌의 UV 라이트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많아요. 턱 부분부터 해서 뺨, 목, 관자놀이, 이마, 축두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물로 보셔야 돼요. 실물이 광이 많이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용맹해 보이고 UV 라이트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블랙팬서 1:1 사이즈 형상이 되겠습니다.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보시면은 등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뒤통수 부분이랑 머리 부분, 목덜미 쪽은 굉장히 많이 UV 라이트 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정수리 아래쪽 쪽을 보시면 와칸다 문양 글자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진짜 이거 실제로 봐야 됩니다. 실물이 굉장히 멋있고 사랑스러운 블랙팬서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밤에 UV 라이트 스탠드 아예 해놓고 불 끄고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채드윅 보스만을 기리며 블랙팬서 1:1 흉상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채드윅 보스만은 2003년에 드라마 서드워치로 데뷔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블랙팬서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42 흑인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제키 로빈슨의 일대기를 닮은 그런 영화죠. 그 역할도 맡았었고 제임스 브라운, 마셜이라는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1 브릿지 테러 셧다운이라는 영화의 주연도 맡았습니다. 저도 그 영화 봤고 재밌게 봤는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그때도 후병 중이셨거든요. 영화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없는 그 세상에서는 찍고 싶은 영화 마음껏 찍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사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드윅 보스만 와칸다 포에버. What about Black Panther 2? Anything? I'm dead. No, we're not ready for you to be dead, Chadwick. But I am.